여보세요. 어, 갑자기야. 김영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구에 산다의 정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네. 자, 쉬는 날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해서 네,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애들하고 방금 고기 먹고 고기를 벌써 먹었어요? 네, 배고파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먹고 아직 밖이에요. 아, 아직 아, 밖에 아직 밖에요? 고깃집 앞에? 네, 고깃집. 고기 먹고 이제 잠깐 PC방 가려고. 아, PC방 가려고요? 아. 고깃집에서 PC방으로 이동하는 중. 네, 이동 옆에 중입니다. 옆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애들 다 들어가서 없어요. 아, 들어갔어요? 네. 선수들 몇 명이 PC방 가는 길입니까? 저 포함해서 3명 왔어요. 3명. 아, 4명이요. 아, 4명. 이재현 선수도 있고. 네, 재현이도 있고, 아. 네, 재상이랑 호진이랑 이렇게 있고 아, 왔습니다. 아. 삼성의 젊은 선수들은 네. 전통적으로 폰터뷰를 밖에서 받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아. 주변에 다 있어. 너무 좋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작년에 그 이재현 선수 인터뷰하다가, 네.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김지찬, 김현준 선수를 같이 하는 바람에, 네. 세 분이서 굴비즈가 됐거든요. 그 김용 선수도 그때 같이 있었으면 굴비즈가 네 명이 될 그러니까 뻔했는데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저 고기값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거 일단 채연이랑 제가 냈습니다. 아하. 무슨 게임 합니까? 배틀그라운드 아, 게임 배그. 하려고 왔어요. 네 분의 배그 실력 랭킹을 매겨주신다면? 일단 제가 제일 잘하고. 아, 남들도 그다음 인정합니까? 네? 다른 선수들도 인정해요? 제일 잘하는 거, 영훈 선수가 제일 잘하는 거? 인정 안 해주긴 하는데 아, 인정을 안 하는 애들이라. 아, 그다음 호진이 잘하고 그다음 재현이 그다음 재상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내가 제일 잘하고의 이 대답 속도가 홈런 치고 나서 공식 인터뷰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나온 그러니까. 느낌인데. 근데 다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다 순위 반대로 얘기하겠죠? 네. 아, 자, 오늘 게임 끝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네? 오늘 PC방에 한판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오늘 게임의 결과를 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 알려드려야 되죠? 오늘 밤에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야구에 산다 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1등 하시고요. 요즘에 네. 인기가 실감이 나시죠? 조금 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네. 아, 더 많은 인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잘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서 더 많은 인기를 획득하겠다. 그럼 좋죠. 아주 좋은 각오입니다. 네. 네. 고기는 어떤 고기 먹었어요? 소고기 먹었어요. 소고기요? 네. 몇 인분? 한 넷이서 그래도 한 1.6kg 먹은 것 같은데. 넷이서 1.6kg. 네. 생각보다는 양호하네요. 나중에 PC 끝나고 한판더 드십니까, 혹시? 아니, PC방에서 또 아. 라면하고 이런 거 먹으려고. 아, 너무 솔직하신 대답. 네, 애들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왔습니다. 아. 목요인 물금고 출신의 최초의 드래프트이시고, 그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안부 전화 자주 하시고, 후배들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도 기증했다는 미담을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요? 네, 그 계약금 받은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프리배팅 때나 이런 때는 타구 속도가 엄청 났고, 뭐 퓨처스에서도 계속 그랬는데, 올해 1군에서의 타구 속도가 작년보다 더 증가한 건 네. 타격 기술의 향상과 어떤 본인의 피지컬의 향상 중에 어느 쪽이 좀더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확실한 제품은 아니지만, 작년보단 확실한 제품이 있는 것 같고, 폼. 그 폼에서 막안 맞는 날이랑 잘 맞는 날, 루틴을 따로따로 이렇게 또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게 일단 확실하게 생긴 게, 지금 타구 속도랑, 뭐,
타율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컨택의 향상도 그런 루틴과 본인의 그 타격 폼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정립한 본인의 타격 폼이 지난 겨울에 준비했던 것인가요? 스탠스는 이지영 코치님이랑 타격 코치님이랑 스프링 캠프에서 캠프에서. 스탠스만 좀 바꾸고 조금만 넓히는 걸로 바꾸고 그게 저한테 솔직히 좀 도움 된것 같아요. 이지영 코치님 말씀이. 네. 근데 스탠스를 넓히면서 전체적으로 자세가 좀 낮아졌을까요? 그러면? 근데 고등학교 때도 칠때제 고등학교 때 느낌을 조금 찾고 싶긴 했는데 프로 와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제게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제가 확실한 거내 거를 밀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프링 캠프를 갔었는데 이진용 코치님께서 되게 저한테 약간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되게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오히려 영우 선수는 네. 고등학교 때의 본인의 것을 좀 찾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실패하더라도. 고등학교 때처럼. 네, 약간 리듬으로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찾고 싶었는데, 리듬으로 친다. 네, 이때까지 확고한 그런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럼 그 스탠스의 변화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넓게 벌려서 했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렇군요. 프로 와서 오히려 약간의 방황 끝에 다시 자신의 것을 찾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거기다 이정 코치님께서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네, 안 맞을 때는 뭐 때문에 이런 거 같다 저한테 잘 알려주셔서 전또 거기에 대한 걸 찾고, 그렇게 해서 루틴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스프링 캠프 초반에 그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던 게 박지만 감독께서 배트 조금 짧게 잡아보면 어떠냐 이야기했는데 영우 선수가 아니다 이거는 꼭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손가락을 배트 끝에 노브 끝에 걸어잡는 그것도 영우 선수가 고등학교 때 하던 거를 다시 찾은 건가요? 네. 그렇게 스윙도 맞추고 시즌 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냥 저도 그래도 이제 22살이 됐고 군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은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가기 전에는 그냥 후회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누구 원망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감독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프로 이렇게 1군에서 작년에 시합을 보고 이렇게 하면 각자 그냥 다 각자 주전 선수들은 자기 장점이 있고 자기만의 이렇게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럼 그렇게 배트를 길게 잡는 거는 네.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잡았던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배트를 짧게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안타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두 손가락 걸고 이렇게 치면은 좀 원심력이 좀더잘 배트 헤드로 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근데 되게 리듬하고 잘 맞으면은 훨씬 멀리 가더라고요 더 물론 막힘 떨어진 날은 잘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이제 그런 날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되게 저는 걸고 이렇게 쳐야지 좀더잘 나오는 느낌의 배트가. 그러면 본인은 힘으로 치는 타자가 아니라 리듬과 템포로 치는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 얘기를 이태근 위원이 딱 요렇게 얘기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 뭐 이런 게 아니라 리듬과 그런 템포를 것도 정 조금은 예.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데. 아주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바탕이 연습. 되는 그런 거겠죠. 네네.
지금 프로 입단했을 때보다 지금 키도 좀 컸죠? 아니, 키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키는 똑같아요. 그러면 조금 컸다 그래요. 조금 컸다. 컸겠지, 설마. 에이. 근육량만 확 늘어난 그때보다. 아니, 네. 그때보다 이렇게 확실히 되게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쑥스러워하시네요. 웨이트는 얼마나 하세요? 이틀에 한번 그냥 구단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스케줄 있을 때 하고, 그냥 근육만 좀안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시즌이다 보니까. 어릴 때그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기사로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야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집에서 학교 쉬는 날 야구 안할 때, 한국 시리즈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몇 학년 때요?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네, 어디랑 어디 초등학교 때. 경기였어요? 어디랑 어디? SK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영훈 선수 네. 소일 때면 그렇죠. SK가 있었겠네요. 네. 그거 보고 멋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는 흔쾌히? 네, 아빠는 되게 흔쾌히 해주셨는데, 엄마는 조금 걱정하셨던 것 같긴 한데, 공부해야지. 막,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입단하시고, 그, 신인 선수들 소개하는 삼튜브 인터뷰에서, 그, 김지찬 선수를 처음 보고, TV로 뵀던 것보다 훨씬 귀여우시다라는 야, 이야기가 맞아.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발언 때문에 생긴 후폭풍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찬 형이 워낙 되게 좋은 형이라, 자기 뭐 그거 아무 생각 없다고,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었고, 저희 방송에서 그것도 그 화면도 나왔어요. 이재현 선수랑 김영웅 선수랑 같이 그 스카이박스에서 그 지명 이후에 처음 라팍에 인사 와서 그 경기 보는 장면도 나왔는데, 근데 와, 얼굴은 그 당시랑 지금이랑 뭐 거의 똑같은데요? 몸만 이렇게 그러니까 빵빵해진. 몸만 좀 벌크업이 된 그런 느낌이고요. 그때 그냥 한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2년밖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내년 올해까지 숙소에 살고 내년에는 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찬 선수나 현준 선수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니까 좀 어때요? 빨리 독립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숙소 생활 편하다 느낌인가요? 숙소생활도 숙소생활대로 좋은 게 있고, 나가 살면 또 좋은 게또 있을 것 같은데. 나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재현 선수랑 같이 살고 싶은 계획은 전혀 없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계속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삼성의 영웅이어서 3하고 0을 따서 등번호를 30으로 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신인 때 남아있던 번호가 15번, 30번, 그리고 그다음 몇 번이었지? 그 재혁이 형이 했던 번호인데, 근데 딱 15번은 별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때 30번 했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30번이라. 그리고 팬분들이 이제 유니폼 사실 때 되게 중요한 정보라 혹시 저기 등번호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진짜, 근데 몇년 동안은 안 바꿀 것 같고, 진짜 이제 제가 좀안 되거나 이렇게 막힐 때는 한번 바꿀 것 같긴 해요. 당분간은 안전하다. 삼성의 영웅이라서 30불을 했구나. 그렇구나. 갑자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F 이야기 했더니 MBTI 궁금하시다고. 저 ENFP입니다. ENFP, 인프피라고 하십니다. 이재현 선수는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친하고 되게 편하기도 한데, 안될 때는 옆에서 장난칠 때도 있는데, 제가 기분 안 좋은 날에 뭐 먹자고
해주고 그냥 딱제 눈치를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없어서 장난칠 땐안 보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밖에 뭐 먹으러 가면 제일 많이 드시는 메뉴가 어떤 거예요? 고기 많이 먹는 것 아, 고기 먹는다. 같아요. 디저트 같은 것도 재현이가 좋아해서 제가 같이 먹어줘요. 아, 디저트는 영훈 선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현 선수가 좋아해서 같이 먹어주는 걸로. 어떤 아, 거? 저도 조금 좋아. 막 조금 크로플 이런 좋아하고, 거. 크로플. 빙수. 빙수. 오늘도 고기 먹고 지금 후식 드셨습니까? 이제 아직은 안 먹었어요. 라면 아니요. 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면 라면? 먹고 후식. 배좀 이제 좀 소화되면 이제 라면 먹으려고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 선수,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예, 국가대표에 대한 그런 또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고, 이제 또 네. 게임도 하셔야 되고, 예, 배틀그라운드도 하셔야 되고, 이제 또 네. 많이 또, 예, 라면도 드셔야 되니까, 예. 일단 국가대표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진짜 아직 부족하고 그 정도 언급 이렇게 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튜브에서 어제 내용이란 어제 경기 야수 MVP 용돈 누가 받았는지 궁금하십니다. 그거 제이 형이 받으셨습니다. 아, 어제 그 강민호 투수 쪽 MVP는 강민호 선수가 주고 타자 쪽 네. MVP는 오승환 선배가 주기로 한거 맞죠? 네네. 근데 오재희 선배가 받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은 시간 아주 또 보람찬 시간 보내시고요. 네. 내일부터의 3연전도 저또 주말에 이어질 경기들도 참또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틀그라운드 결과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네. 너무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네. 고맙습니다. 넵. 네. 아, 역시 삼성의 영웅이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였어. 아, 역시 그거였어. 아, 아주 솔직한, 예. 김영웅 선수.